자, 한 주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요즘 뭐 날씨가, 예, 뭐냐, 이랬다 저랬다 해서, 예, 이게 건강관리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그주 시간에는 우리 감정평가죠. 예, 450페이지에. 자, 이 파트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론에 대해서는, 매년 한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은, 파트는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 방식,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제 원칙하고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관한 사항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수익 방식이 있어요. 원래는 원가 비교 수익 방식에서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했다가 최근에 2년 동안은 원가 방식에서는 이론을 물어보고 있어요. 특히 감가 수정하고 감가 상각의 비교,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겠고,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공시가 기준법의 계산 논리를, 수익 방식에서는 직접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 계산하는 거를 이제 출제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된 내용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한 문항 정도 언급이 되는데, 근래 들어서는 우리가 단순한 논리를 조금 빗겨나서, 예, 그래서 이제 문장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유념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이제 요 이론 정리에 대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문제를 통해서 확인 한번 또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이죠. 예. 기초에서 정의 관계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렇게는 인식하셔야 돼요. 감정평가라는 걸 우리가 왜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그 주택이나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은 재산세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과세를 할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치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도출을 해서 그거를 매개로 과세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을 때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또 필요하겠죠. 예, 그럴 때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수용했을 때 어떤 보상이 이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인 이제 일반인들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이제 평가가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는 적정한 가치가 도출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에 보시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한 평가사들이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적정한 가치에 대한 의견을 내라. 네, 이런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 관계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이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류상에서는, 이론에서 나오는 거는 요즘은 잘 인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적인 평가하고 공인 평가가 있을 때, 공적인 평가는 공적 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서 행하는 평가를 우리가 공인평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필수적 평가하고 임의적 평가가 있다고 했을 때는요, 필수적 평가라는 거는, 평가 자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법원에서 경매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가 먼저 도출이 돼야 그거를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반드시 법의 규정에서 행해야 되는 거를 필수적 평가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부동산에 여러분 집의 담보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를 임의적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필수적 평가가 공익평가적인 성격이고요. 그리고 사익평가가 임의적 평가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법정평가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행하는 평가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법정평가 안에서,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지 공시가를 우리가 산정할 때는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참여해서 이 가치를 산정해야 되는데, 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가치가 작거나 할 때는 한 사람의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이 들어가서 이 가치를 산출할 수도 있다는 것도 그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작년 시험 지문에 활용을 한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업무 기술상의 분류라고 4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현황평가라는 것은요, 평가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행하는 평가를 얘기하고요. 조건부하고 기한부하고 소급평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조건부라는 건요,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를 가정하고 우리가 행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 토지상에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이 없는 거를 단서 조건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라고 얘기하고요. 기한부 평가라는 거는 기한의 도래가 확실할 때 행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 공사 중인데 4달 5일이면 이게 개통이 돼요. 그러면 4달 5일날 개통이 된다는 얘기는 그럼 거의 99%에 대한 공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며칠 있으면 반드시 이 상태가 주어지는 것을 가정해서 행할 수 있는 평가를 우리가 기한부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급평가는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 돌아가서 행하는 평가를 소급평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상속 재산 등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상속 이제 그 원래 되는 이제 대상이 되는 분이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러다가 몇 년간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법원에 의해서 재산 분할을 갖다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럼 재판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이제 분할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신청이 들어온 시점이 아니라 그 양반이 이제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된 시점.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소급평가다. 이제 이런 정도로 제목에서 설명하고 있다. 예, 대신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뒤로 가시면은 452페이지 상단에 기준 시점이라고 있어요. 얘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표를 해야겠죠. 시험상에서 지문으로는 이제 꾸준히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답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기준 시점이란 감정 평가 규칙상의 용어가 있어요. 예, 용어상에서는 기준 시점이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예, 이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어디가 되냐면, 이게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 용어에 되어 있지만, 감정평가 규칙상의 절차에 의하면, 기준시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하더라. 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거를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다 이렇게 해서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고 가격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 이래도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거는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감정평가에 관한 이제 규칙상의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별표 하시는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상에 이거 작년에도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해요.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얘가 예외가 있어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어떤 경우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예, 거기 보면은 명시가 돼 있죠. 예, 452페이지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예,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예, 그럴 때는 이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예,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예, 하는 감정 평가에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평가사는 의뢰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거니까 시장가치기준원칙에서는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황기준원칙이에요. 자, 요거는 원칙이 뭐냐면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거기 교재상에 나와 있죠.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 그 감정평가를 들어오면 항상 시점은 기준 시점이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예,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현재, 기준 시점 현재.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쵸? 단 여기서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는 거, 예,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현재 이용 상황이잖아요. 현재 이용 상황이 만약에 토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건부지죠. 예, 그러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현황 기준 원칙에서도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라는 게 바로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토지가 이게 만약에 표준지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를 판정할 때는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부지가 있더라도 무슨 상태로? 예, 나지 상태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예, 그래서 현재, 기준적 현재 상태지만 현재 상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목적 등을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어떨 때냐? 453페이지에 가면 똑같죠. 감정평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예,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특성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예, 그럴 때는 감정평가 범위는 이항에 따라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작년에 틀리게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원칙은요. 평가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란 얘기예요. 예, 물건마다 따로따로 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얘는 일괄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분 평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분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괄 평가한다는 얘기는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그다음에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은 우리가 예, 걔네들은 같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예, 일괄 평가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아시죠? 전용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1호에 대한 평가가 5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용 부분인 대지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거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목대로 일괄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수에 따라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필지의 땅이라 할지라도 도로가에 인접해 있는 애는 상업용지로 활용이 되지만 이면은 주택용지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구분해서 평가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고요. 예, 부분평가의 논리는 뭐냐면 한 필지의 땅이 있으면 이거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요중에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여지가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에 대한 이 잔여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시행할 때는 요게 잘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포함이 되기, 수용되기 전에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보상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럴 때는 우리가 부분평가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에서 용어상에서 나온 걸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45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개별평가 원칙에 보면은 니은, 디귿, 리을 예, 요게 이제 지문상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예,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54페이지에 가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걸 그랬을 때, 예, 거기서는
1번하고 2번에 가게 되면 감정평가업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요거는 전부 감정평가 법인으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둘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예, 표현은 이렇게 바뀐 거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물론 이제 여기서는 거기 구성에서 예, 표현이 된 거는 틀린 거를 우리가 물어봤을 때 5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그건 틀리다는 얘기죠. 완료한 날짜라는 거.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파트에서는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 기준에서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포인트로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55페이지에 가시면 가격 이론이라고 있어요. 예, 가격 이론에 관한 부분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와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서도 가치와 가격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셨을 때, 예, 부동산 쪽은 이제 부동산은 내구재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이게 현재 가치다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죠? 예. 그런데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가 가격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을 우리가 가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 교재상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 예, 부동산 이 가치라는 것은요, 장래 기대되는 편이게, 예, 현재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예,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이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해 주는 개념이 이제 내구재에서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재화는 가치와 가격을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 가치라고 얘기하는 건요, 미래 이익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의 값, 그 다음에 이건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과거의 값, 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얘는 예, 과거의 값.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평가 목적에 따라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지불된 거니까 가격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 예, 이런 논리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가치하고 이제 가격에 대한 그 밑에 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이 가치와 가격의 관계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경제학적인 좀 사고가 바탕이 되어 있죠. 경제학에서는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것을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 가치와 가격은 괴리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괴리가 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가 되게 되면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싸거나 비싸게 거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평형 주택이 있고요, 13평짜리 주택이 있으면 얘가 시장에서는 5억에 거래되고요, 얘가 만약에 1억 3천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일반적인 가치는 50평짜리를 더 높게 보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3평짜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3평짜리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공급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1억 3천짜리가 1억 4천, 5천, 7천, 8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 가끔 활용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요, 이 가격은 가치의 이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서로 일치하더라.
예. 이런 내용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정도 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56페이지에 가면 과거의 값과 현재의 값, 같이 다원적 개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요게 457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예제가 나와 있죠. 가치와 가격을 물어봤을 때, 예, 그래서 3번 지문에 보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예, 유념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있죠. 아,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포인트는요. 먼저 부동산은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하냐면 부동산은 내구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임대차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고 내가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네가 대신 사용하되 사용료는 내라. 그러니까 물건 거래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임대를 줘서 발생하는 임대료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하실 게 뭐냐면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익의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는 요거를 이제 조금 유념하시면 되겠는데 권리익의 대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자, 하나의 물건인데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 소유권은 하나예요. 예, 소유권은 하나인데 얘를 갖다가 방 하나 전세 주면은 전세권이, 얘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은 저당권이, 즉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때는 각각의 가치를 우리가 따로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세 번째 줄에 동일 토지 외에 지상권, 임차권 등이 설정돼 있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도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되겠죠. 수명이 긴 재화니까.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가격은 개별 가격을 형성을 해요. 그죠? 왜? 동일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언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되는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개별 가격을 형성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경쟁 가격이라는 것은요. 시장에 물건이 하나만 있어도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격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이제 수요가 전무해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요. 폐점 시간 직전에는 수산물 이런 거는 갑자기 세일이 더 들어갑니다. 왜? 그날이 지나면 상품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부동산은 줄어드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안 팔리면, 그죠? 예, 다음에 팔면 된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그 하단에 있는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에서 예, 우리가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 가치에 대한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예, 앞에서 나왔던 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여기서는 용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구별하실 포인트는요. 첫 번째, 이 가치 발생 요인의 종류. 재화가 가치를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일단 효용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유효 수요 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성. 예. 그런데 여기서 요 세 가지는요 경제적 개념이고 이거는 법률적 개념이야.
그래서 이전성을 경제적 개념이라면 틀리다라는 것을 일단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가지 중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됐을 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부동산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쾌적성이라든가 수익성 등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예, 그런 지역일수록 가치가 더 비싸게. 그 다음에 유효 수요라는 거는 이런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해야 된다는 거. 예, 예,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건이 작용을 해서 가치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는 게, 여기는 주로 의의를 많이 물어봐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예, 일반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예, 그 다음에 개별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게 시험상에서 한 세 번 인용이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왜냐면 요게 일반 요인이라는 건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인데 이 요건들은 계속 변하잖아요. 얘가 변하면 부동산의 효용과 상대적 효성, 유효수 등에 영향을 주면서 가치를 계속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게 수요와 공급이고요. 수요 공급에서 가치가 이제 발생을 했지만 다시 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변하면 이 가치도 계속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461페이지에 네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4번의 이전성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61페이지에 가면 가격제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격제원칙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치의 이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를 설명해 주는 원칙이 되는데 여기도 같이 이 부동산 이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가격제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가치제원칙 또는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도 출제를 할 수 있어요. 번역상의 차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 이론할 때 설명했지만 가치제원칙은 평가사가 특정한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10억으로 평가했을 때는 얘 앞으로의 미래의 변화도 고려했고 얘 최유효 이용 상태에서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를 다 감안해서 결정한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원리가 가치제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 그거는 부동산을 이용할 때도 이 상태로, 개발할 때도 이 상태로, 관리도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활동상의 행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거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 462페이지 상단에 가면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이 그게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최유용 상태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특수사항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거는 시험에서는 딱 한 번 인용이 된 건데요. 거기 보시면 단일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단일용이란 건 뭐냐면 싱글 유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여기에 최유효용은 집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여기 가면 편의점도 있을 수 있고 세탁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최유효용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중도적 이용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도심 지역에 가게 되면 주차장이나 화원 등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현재 최유효 이용 상태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란 얘기죠. 현재 개발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고 결국 최유효 이용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에 중도적인 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대기하는 상태의 이용을 중도적 이용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상에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의 이쪽에 가격 원칙에서는 내부 측면에서는 균형의 원칙을, 외부 측면에서는 적합의 원칙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세 번째가 최유효 이용의 내부 관련 원칙이 있어요. 이 내부 관련 원칙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여기는 별표하셔야 돼요. 10년 사이에 거의 예를 기준으로 답을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적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가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게 균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너무 천장의 높이를 높게 하게 되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 요즘같이 뭐 도시가스비에 뭐 전기 이런 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아, 그거는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균형의 원칙에서 어긋나면은 무슨 감가를 주냐면 기능적 감가, 이걸 우리가 내부적 감가라고 얘기한 경우에요. 예,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서 이거를 판정할 때 쓰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활용을 보게 되면 기능적 감가 요인의 판단에 유용하다 밑줄 치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건물의 유효 층수를 판정할 때 지역의 수요를 무시하고 너무 지역에 평균적으로 부동산들이 예를 들어서 3층에서 5층 정도 규모의 이 지역인데 여기에 얘 하나만 한 20층짜리 들어서게 되면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인 수요를 넘어서는 부분은 공간이 다 공실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유효층수 등을 판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층에서부터 이렇게 층수를 올려갈 때 1층은 아무래도 수익하고 비용을 따지면은 수익이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전히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추가로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수익과 비용이 서로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의 공간만 활용하는 게 이 물건의 최유효 이용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넘어서게 되면 과대 개량에 대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건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토지의 가치라는 것은요. 이 토지에서 만약에 생산된 생산물의 가격이 100만 원일 때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다는 얘기죠.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주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예, 이런 토지를 우리가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는 한계지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런데 이 토지의 비옥도가 좋아서 이 토지가 150만이 나오게 되면은 50만 원, 50만 해주고도 50만 원 남잖아요. 남는 잉여가 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게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의 가치를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구성상에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얘가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실전에서는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새로 나오는 게 이제 기여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기여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의 가치는 20억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가 2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평가서는 22억으로 보냐면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얘가 추가로 설치가 됨에 따라서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만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미 주변에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얘만 뒤늦게 들어온 거면은 가치 판단의 형성에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20억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예, 주변에 비해서 얘만 엘리베이터를 교체함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도 달라지는 그런 관계가 되면 22억 이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여도에서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기여의 원칙. 그래서 얘가 추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것이 그게 기여의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내부 측면에 관한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측면에 관한 원칙이 있어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 설명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적합의 원칙이죠. 네, 그래서 적합의 원칙의 기본적인 사고는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입주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 예, 이걸 우리가 외부적 감가라고 했어요. 예, 요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죠. 예, 그래서 적합의 원칙상에서는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경쟁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지역에 독점적인 그 위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독점 상태를 계속 보고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되고, 앞으로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들어올 수 있느냐,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것을 경쟁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외부성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외부성의 원리,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적합의 원칙하고도 예, 마찬가지로 얘도 경제적 감가를 판정할 때 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경제적 감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죠. 적합의 원칙은 여기 만약에 서민 주거지역이 있을 때 여기 만약에 고급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얘가 감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외부성의 원칙은 똑같은 고급주택이 들어서 있어요. 이 주변에도 고급주택이 있어요. 자, 여기는 속칭 얘기한 대로요. 공원이 조성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선대요. 그러면 얘네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더 좋은 주거지역, 덜 좋은 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외부 효과랑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관련 있는 게 외부성의 원칙. 주로 제목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효 이용에 대한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드린 게,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변동의 원칙이죠.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변하면 그 가치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뭐를 판정할 때, 기준 시점을 판정할 때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동일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얘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의 가치인지, 주변의 공원으로 들어왔을 때 가치의 변화인지, 그런 지역의 변화를 감안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게 변동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 근거가 된다. 그러면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나 현재 이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얘는 미래의 이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측의 원칙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목이 변동과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라고 우리 이제 4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간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는 원칙 중에서는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은요, 특히 감정평가 방식의 근거가 돼요. 감정평가 방식을 통해서 가치를 도출할 때는 반드시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도출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거래됐느냐가 기준으로 평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감정평가 방식 중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하고 아주 부합되는 그런 원칙이 대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이 수요와 공급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요. 평가사가 산정한 가치는요, 다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치다.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는 공장 용지가 있고요. 외곽에 있는 공장 용지가 있을 때 면적도 같아요. 하지만 도심의 공장 용지가 외곽의 공장 용지보다 더 가치가 비싸게 평가되는 것은 도심의 공장 용지는 언제든지 주거라든가 상업적인 용도로 용도가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대가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심의 공장 용지를 좀 더 비싸게 평가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종류로 보면 한 13가지 정도가 되는데 중심이 되는 거는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체의 원칙, 이런 또 최유형의 원칙, 한 5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한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제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거를 이번 시간에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467페이지에 있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